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 걱정, 주택 마련 걱정이 크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을 꼽자면 취업이나 주택 마련보다 보다 근본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부모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더 나아가 아주 이른 나이 때부터 부모와의 인연 끊기를 결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인연은 철륜인데 부모와 연을 끊다니 호로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걸 그냥 그렇게 철없고 즉흥적이고 인륜을 저버리는 싸가지 없는 행동으로만 봐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봐야죠. 왜 그랬는지. 왜냐? 자식은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고 또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연을 끊기로 결심한 20대 중반 여성분의 마음 아픈 사연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부모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 인연을 끊고 혼자만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갓 20대 중반이 된 평범한 딸입니다. 평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평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인 엄마와 방관자이자 동조자인 아빠 사이에서 어렸을 때부터 남동생과는 달리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강요받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부모라는 그 사람들과 살면서 들었던 말이라고는 미친년, 이기적인년, 은혜도 모르는년, 멍청한년, 개같은년, 쌍년, 술집년이냐? 이년아 장년노릇 잘해라. 그리고 육실할년이라고 욕을 했었는데 어릴 적부터 너무 자주 듣는 것이어서 그냥 화가 나면 심한 욕을 하나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만 하루는 이게 무슨 뜻이기에 이렇게 내게 욕을 하고 있는 건지 찾아봤더니 육실할년이라는 것은 몸을 6등분해서 찢어 죽여야 할 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뜻을 알게 된 때가 제 나이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울었던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혹시라도 잠을 잘 때 정말 나를 찢어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고 악몽도 많이 꿨습니다. 그때가 12살이었다고요. 12살. 내가 이제껏 봐온 엄마의 모습은 항상 남 욕하고 비교하고 또 욕하고 신세 한탄하다가 돈 없다고 아빠를 들들 볶아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빠가 무지개 무슨 술주정뱅이인가 보다 연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공무원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살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남동생과 딸인 저를 대놓고 차별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는 동생보다 제가 더 훨씬 잘했음에도 저는 칭찬을 듣기는커녕 남들 앞에서나 자랑할 때 트로피처럼 이용만 하고 집안에서는 늘 구박덩어리였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화날 때 컴퓨터를 부셔대는 남동생한테는 계속 최고급 컴퓨터를 사다 바치는 쩔쩔매는 부모였습니다. 그 결과로 남동생은 제 앞가림도 못하고 분노조절장애에 20대가 된 지금까지 방 안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는 쓰레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방 뒤지기는 다반사였고 9시 통금을 정해놔서 야근이나 회식이라도 있는 날에는 집에 돌아와 치도곤을 치러야 했습니다. 회식 있는 날은 아주 그야말로 절정이었습니다. 회식을 했으니 당연히 술을 마셨죠. 그걸 가지고 술집년이냐, 어느 놈과 붙어먹다 들어왔냐, 유부남하고 놀아다는 거 아니냐, 여기저기서 가랭이 벌리고 다니는 인연이 잘 될 것 같냐는 온갖 막말에다가 화가 풀리지 않으면 기어코 머리끄댕이를 잡아 흔들어댑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딸에게 이런 저주를 퍼부을까요? 취업한 지 2년, 아끼고 모은 돈으로 회사 근처 원룸 오피스텔을 얻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과 살다가는 나도 결국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같은 인생을 살겠구나. 인연을 끊어야 나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벗어나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 집을 벗어나는 과정도 절대 순탄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가겠다, 혼자 살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회유와 협박, 또 머리끄댕이는 수차례 잡혔고, 포기를 강요받았고, 폐륜자식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철륜이라고 하지요. 제 엄마도 나가 살겠다는 저를 욕하고 때리면서 철륜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 슬프기도 한 것이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고 키우는 부모들은 굳이 이런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제 엄마처럼 자식 학대하는 부모들이 철륜이네, 일륜이네 한다는 거죠. 자식을 올가매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방관자 아빠가 전화를 했습니다. 방관자라고 했지만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만 않았을 뿐이지 늘 엄마 편에 서 있었으니 가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전화를 해도 꼭잘 지내냐, 건강하냐, 그렇게 묻질 않습니다. 대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면서 저를 폐륜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이번에는 그동안 부모라는 두 사람이 내게 했던 짓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하나 말해 주었고, 이제부터 좋은 딸 노릇은 나에게 기대하지 말고, 아빠가 대신 해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자식들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입은 자식들이 그래도 살아보려고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보기 위해 악의 구렁텅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남은 선택인 것이고, 저는 그 선택을 비로소 결심하고 행한 것뿐입니다. 다른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분들도 철륜이니 일륜을 앞세우는 가해자들의 말에 올가매이지 말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이 얼른 독립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철륜을 얘기하고 자식도리를 강요하는 부모들. 그런 부모들이 자식들이 상처받고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주는 청년의 편지였습니다. 제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자식이 부모에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어떻게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니까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격려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